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자, 오랜만에 또 목사님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네! 어?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그래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볼까요? 네.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즐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그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자연 충무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모습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축복의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화가 난 군중들이 크게 소리질렀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시여 평안하소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며 침을 뱉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드리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어요.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화가 난 군중과 함께 소리쳤어요. 쓰러질 듯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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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관을 쓰신 머리와 못 박히신 손과 발, 온 몸이. 그리고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색칠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참 아프다. 얘들아,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씨앗이거든. 얘들아, 오늘도 많이 사랑해.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하늘에서